한류 스타입니다. WS501의 박정민 씨. 그리고 박정민 씨는 혹시 저희 WS501도 겨울 노래가 한 가지 있어요? 예. 네. 많이 불렀네. 스노우 프린스. 예, 네, 맞아요. 자바탄. 아, 방송 잘 해보세요. 예? 네? 해보세요. 들으면 알아요. 에이. 그게 봐. 박정민 씨 좀 해봐요. 기사도 많이 나시고 다이어트 한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 다이어트도 했어요? 혼자 다섯 명이 있다가 이제 혼자 이제 앨범을 이제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섯 명이 있을 땐 살짝 좀 숨겨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킬로를 뺀 거예요? 10kg에서 12kg 정도. 뺄 때가 있었나요? 박정민 씨 오랜만에 나오셔서 반가운 분이 있다고요. 일본 방송을 이렇게 요새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혜련 누나를 또 일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또 뵀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같이 방송됐어요. 반갑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죠. NHK에서 같이 연기도 네. 하고 아, 진짜요? 연기도 했어요? 박정민 씨도 그렇게 일어를 잘해요? 일본어 잘해요. 오, 그래요? 일본 개그는 잘 모르는데 제가 또 혜련 누나 또 방송 나오는 거를 가끔씩 이렇게 또 모니터를 또 했어요. 혜련 씨 거기서 또 웃겨요? 아니, 그죠. 일본에서 본 모습하고 네. 여기서 본 모습하고 좀 틀려요? 차이가 있어요? 아니요. 일본에서도 지금이랑 똑같이 아, 그 몸 개그도 하고? 네, 이렇게 몸 개그 많이 하시는데 뭐 옛날 때 했었던 뭐 이런 거 멍덩이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것도 보고 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박정민 씨도 그 한국 최초로 네. 최고의 토크쇼에 초대된 적 있었다면서. 한국에 생각하면 이경규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그냥 토크쇼로 이렇게 진짜요? 반응 좋았어요? 네, 저도 몰랐는데 다음 날에 보니까 뭐 인기 검색어 이렇게 올랐다고 막 그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생긴 게 서세원 씨랑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 산마라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정말 국민적인 MC인데. 산마. 예, 그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분인데. 아, 그분 집으로 초대한 토크쇼? 아니요, 그런 이제 예, 예, 예. 세트. 그렇죠, 그렇죠. 네, 야, 거기 나왔어요? 예. 네. 어, 나가봤어요? 예, 네, 봤어요 그냥.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산마. 박정민 씨가 일본에서는 진짜 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 얼굴이에요. 너무 잘생겼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그 박정민 씨가 근데 아이돌답지 않게 발가락 양말을 애용한다고. 아, 예. 진짜? 무좀 있는 사람 신는 건데. 아, 무좀은 없고요. 그냥 발에 조금 약간 좀 습기나 이런 게 좀 많아서. 그게 무좀이지 뭘. 아니, 습기 관리를 잘하면 무좀이 안 생기죠. 아니,